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창원입니다. 안녕, 청산도의 어린이 여러분. 혼자 자리로 가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요? 네. 이유는? 부터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확신하고. 어제 치킨 먹었대요. 저 같아서? 바람이 등고일로 빵빵하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펑펑마녀다. 마음대로 펑펑 쓰는 마녀. 돈을 써도 펑펑, 전기 써도 펑펑. 내가 바로 펑펑마녀다. 기름 써도 펑펑, 모든 것은 펑펑. 하고 싶은 대로 펑펑, 쓰고 싶은 대로 펑펑. 내가 바로 펑펑마녀다. 솔라 솔라 솔라맨, 나는 솔라맨. 지구의 환경을 지킨다. 언제까지나 불이 비추고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지. 그게 바로 나야 솔라맨. 솔라 솔라 솔라맨, 나는 솔라맨.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 언제까지나 불이 비추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지. 그게 바로 나야 솔라맨. 조선아 태양의 예. 야! 이런 실력들이, 야,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실력들을 보신다면 당장이라도 뛰어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뮤지컬의 주인공들이기에 에너지 관련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OX 퀴즈인데요. OX 퀴즈는 특별한 한 분이 오셔서 따로 문제를 출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시간 내주신 거 맞아요? 아, 박수 준비해 주시고요. 한국에너지공단의 김창석 이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박사님, 박사님. 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이고요. 네, 저도 여기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여기 뮤지컬에 네. 에너지 박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게 증거입니다. 아, 이분이시군요. 네. 네. 네, 제가 지금 업무 보고 있다가 네. 이거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네. 왜 난 뺐냐. 아. 나도 여기 배우인데. 네네네. 배역이 있는데, 그죠? 어~ 그래서 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에너지 절약 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아, 문제와 답 자체를 너무 오픈하지 마시고요. 가려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나는 솔라맨과 펑펑마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를 잘 지키고 있다. 하나, 둘, 셋. 오. 나머지 배우분들은 오. 그리고 정작 극 중에서 에너지 절약에 힘쓰는 솔라맨은 X를 들었거든요. 왜 X를 들어주셨나요? 제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네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조금 힘이 들어서 많이 내리지 않았나. 네, 네, 온도를 약간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주인공인데. 네네.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박사님으로서 제대로 해주세요. 아, 제대로 적정 온도를. 배역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겨울철 실내 온도 적정 온도는 몇 도? 네, 몇 도일까요? OX가 아니라 마녀님! 20도?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정답입니다! 야! 오! 다음 OX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불을 잘 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배우분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오~ 정답! 오~ 배우분들이 나름대로 네 분 다 진짜 훌륭하네. 네.
아, 오케이. 갑자기? 네. 아, 미안합니다. 네네. 일이 생겨서? 아~ 네네. 아~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 이번 뮤지컬에서 에너지 박사는 자기 배역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아, 하나, 둘, 셋! 뭔가요? 실수했어요. 아닙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저희가 그 영상을 이미 캡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왜 연기력 논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아, 저분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 정도 연기면 왜 굳이 저렇게 연기를 하는 걸까? 생각하시는 세세님. 네, 이유는요? 이유는요? 네. 됐어요? 늦었어요. 아, 이유는 듣기 싫다고 합니다. 늦었어요. 이유는 듣기 싫다고 합니다. 아, 바쁘시니까 그렇다면? 아, 네, 여기서, 네, 인사를. 하여튼,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네, 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목 토크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자, 흔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세요. 두 표인가요? 두 표로 가장 많은 획득을 하신 우리 마녀님. 이유는 뭔가요? 너무 예쁘다고. 뭐야? 와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공감하시나요? 예. 네. 예.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이분이 이 배역이 연기력이 더 좋다 하는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흔들어 주시고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자,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세요. 오! 만장일치! 야, 박수가 나와요. 자, 지목 토크에 이어서 이번에 좀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솔라맨. 솔라맨으로서 약간의 이제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이 또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서 또 내려 계속 내려오고. 아, 다 내려오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네. 수정을 해주시면 아. 좀 감사드리지 않을까. 네네. 네, 그런 게 있고요. 저는 빨간 색깔의 히어로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그런 히어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옛날에 그냥 동경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서 뜻깊지 않나. 네. 이야, 사명감을 갖고 있네요. 네, 멋진 모습 기대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전공과 하시는 활동 분야가 조금 이제 다른 분이 네, 저예요. 네. 아, 사실 어린이 뮤지컬 자체가 처음이고요. 처음에 이 포키 역할을 맡았을 때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게으르고 투덜거리는 역할인데 그거를 더운 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네. 아, 전공이 연기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조금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네. 질문을 해달라고. 아, 내가 좀 저는 성악 전공입니다. 네, 성악을 돋보일 네. 수 있는 걸 준비할 테니 이런 질문 하나 주세요 하고.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렇다면 뭔가 한 곡, 보여드리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딱 한 소절만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한 음절만 들어도 느낌이 싹 오네요. 네. 자, 오늘 솔라맨과 펑펑 마녀 주인공 분들 네 분과 함께 했는데 포부, 뭐 각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준비 안 됐나요? 준비를 하셨어야죠. 다시 갈게.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도 활동을 할 거고 또 제 원래 본업인 성악가로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펑펑 마녀님. 네, 공연 업계들이 다시 좀 일어나서 더 많은 공연들로 다양한 연령층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세님.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곳에서 뵀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솔라맨과 펑펑마녀도 더 열심히 재밌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키님. 저희 공연 업계가 되살아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후배들이 좀 많이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솔라맨과 펑펑마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음악계, 공연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공연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희망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거든요. 이거를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는 10월 2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다고요?
바로 솔라체조라는 이벤트인데요. 네. 모든 분들이 다들 따라하기 쉽게 저희가 솔라체조라는 걸 준비했는데 저희가 추는 것을 보시고 그걸 그대로 녹화를 하신 다음에 저희 한국에너지공단 측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 네,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10월 22일 그쯤부터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 공지를 보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토크쇼가 끝나면 그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방패는 좀 내려놓으셔도 너무 불편해 보여서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너요, 너. 마트 캐스팅. 그 외에 뭐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 더워, 조금만 참으세요. 아, 참는 게. 네.